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통합을 강조하셨고 두 분 다에게 이런 정신을 좀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검찰 대표로 사과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030이라니까요, 어머니. 대선 후보는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네. 언론 사진 촬영용으로 안에 신문지 들은 거고요. 예, 그랬을 것 같고. 토실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좀 채워놓은 거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선거 전략에 관한 것들인데 예. 젊은 세대에 다가설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예. 첫 번째 비단주머니에 해당하는 숙제를 어제 후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뭐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사이에 금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이재명 그 김혜경 부분을 안 지가 뭐 저도 한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 굉장히 좋은 사이고 우리 김혜경 사모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만 남편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되게 적극적으로 여태 도와오셨잖아요. 아, 그게 배우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사실 마음의 부담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전과 사범인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국민 앞에 100번, 1000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음주운전마저 궤변으로 떼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결코 음주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음주운전사고는 거의 뭐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속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대한민국 5년을 맡겨달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상훈 의원님 이번 1월 선거에서 연소한 나이에 당선됐으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틀랜타의 변호사로 이제 업무차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아틀랜타의 그 바위산, 큰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 위에서 바라본 아틀랜타 시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My colleagues in the Senate and I are greatly impressed by the Republic of Korea's continued commitments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by your excellent 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또 이겨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선진국, 경제 선진국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본에 한국이 협정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캐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반갑습니다. 한국에 이번에 몇 번째인가요? This is my first visit. And I'm a huge fan of Mr. Sunshine. 포괄적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